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아, 오늘은 정말 좀 특별한 그런 매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 양평에 한 번쯤은 왔다, 아니면 양평에 사시는 분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제 숙박시설인데요. 네, 제이호텔이라는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초반에 영상 초반에 항공 촬영 영상을 보셨겠지만, 예, 다 아실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런 호텔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오늘 좀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주차장 입구죠. 예, 주차장 입구에 이렇게 제가 지금 서 있고요. 우측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우측으로 해서도 글램핑 할 수 있는 공간이 약 한 150평 정도 토지가 별도로 있어서 그 부분에 또 추가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현재는 글램핑 한 두 동 정도 이렇게 예, 좀 시설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주차장을 들어오면 이렇게 우측에는 전기차를 또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이렇게 두 대 정도는 충전할 수 있는 시설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약 한 25대 정도, 25대에서 한 30대 정도 이렇게 주차가 가능하게끔 여유 있게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호텔의 뒤편으로는 이렇게 지금 야산이 예,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 정면에는 예, 남한강이 펼쳐지는 그런 아주 요지에 예, 요지에 입지를 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신역까지도 도보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예.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남한강 산책로도 가깝고, 뭐 입지는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객실 내부하고 외관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세한 거는 이제 현장 답사 시에 좀 더 디테일하게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 매물 주차장부터 한 바퀴 쭉 해가지고 외관 일단 한 바퀴 둘러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내부 들어가서 객실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주차장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이쪽에 이제 예, 객실로 올라가는 입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예, 객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커피를 또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시네요. 이쪽이 이제 호텔 입구가 되겠고, 자, 이쪽이 이제 카페로 들어가는 또 진입로가 이렇게 뒤쪽에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텔의 우측 부분도 이렇게 이쪽으로서 차가 나가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출구를 이쪽으로 이렇게 예, 또 한 바퀴 뺑 돌아서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좌측에 이제 카페의 예, 가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손님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또 인조잔디로 시공해 놓은 이 부분, 예, 카페 야외 테이블도 이렇게 구비를 해 놓고 계시고요. 바로 좌측에 보이시는 요 스윙 도어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카페 되겠습니다. 카페, 현재 카페를 운영 중인 부분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카페 내부는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카페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조경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또 이제 오시는 분의 또 성향이나 어떤 그런 사업 아이템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해서 예,
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그럼 먼저 객실 보시기 전에 지하층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예전에 뭐 지하 주차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내려가시면 과연 무슨 또 시설이 있을지 참 궁금하네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창고가 일단은 넓게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이런 창고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넓은 창고가 있고, 여기도 뭐 리모델링 공사 조금 하면 굉장히 좋은 공간이 나올 것 같고요. 자,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지금 현재 대표님께서 세미나실과 이렇게 직원들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탁구대까지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이 공간 세미나실 지금 공사 완벽하게 다 해놓으신 부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직원분들 뭐 회의하거나 뭐 일주일에 그래도 뭐 한두 번 정도는 고정적으로 또 회의를 하시니까, 여기 또 노래방 기계도 있어, 뭐 장기자랑도 하실 수 있고요, 그죠? 네, 이렇게 굉장히 넓은 세미나 공간을 공사 마무리 하셨다라는 거, 이렇게 프로젝트도 여기다가 설치해 놓으셨고, 네, 이 공간 먼저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 객실부터 해가지고 한번 또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실 마련돼 있고 바로 객실부터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본 호텔은 2층부터 8층까지가 일반 객실과 특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9층이 이제 스위트룸, 그 다음에 10층은 펜트하우스입니다. 펜트하우스고, 뭐 월 렌트도 가능은 하시고요. 가능하시고, 현재는 여기 대표님께서 조금 사용하시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텔 이쪽으로 해서 저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바로 일반 객실부터 한번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시면 네,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저는 8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층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8층에 올라와 있습니다. 2층부터 8층까지가 일반실인데요. 제가 왜 8층에 올라왔냐? 그거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8층, 2층부터 8층까지는 특실과 일반 객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고요. 지금 좌측에 801호와 802호 특실과 일반 실부터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시면은 지금 802호 이쪽이 이제 일반실입니다. 일반실은 그냥 이렇게 신발을 신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들어가시면 우측에 이렇게 화장실 겸 욕실이 있고, 상대적으로 룸에 비해서는 좀 큰 편입니다. 사이즈가 크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원 베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 역시 뭐 강조망 나오고요. 네, 일반실이니만큼 그냥 뭐 조촐하게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실 보셨고요. 자, 이제 바로 옆에 801호 특실입니다. 특실은 약간 당연히 조금 크겠죠. 자, 들어가시면 이렇게 바로 거실과 이제 베드가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오고요. 조금 더 일반실보다는 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강 조망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양평 읍내하고 강화면 쪽에 강 조망이 굉장히 잘 나온다. 이제 조망은 그만 얘기. 네,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쪽에는 네, 욕실 이렇게, 특실에는 욕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욕조가 있고 일반실에는 욕조가 없다라는 게 좀 다른 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층부터 8층까지가 일반실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다 촬영하는 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구조가 다 동일하고요. 그래서 8층에 대표적으로 두 개의 호실을 촬영을 했고요. 8층을 그럼 왜 왔느냐? 지금 8층 같은 경우는 일반 그 객실 중에서 굉장히 뷰가 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면 다 철거를 하시면 뭐 카페라든가 소규모 레스토랑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8층을 이렇게 먼저 나왔습니다. 네, 2층까지, 2층부터 8층까지가 일반 객실, 그 다음에 9층이, 예, 9층이 이제 스위트, 10층이 펜트하우스. 자, 그러면 바로 9층 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짠! 야, 저는 지금 9층, 바로, 스위트룸, 스위트룸이 있는 9층으로 이렇게, 예, 단박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습니다. 자, 9층에 올라왔는데, 9층에는 두 개의 호실이 있습니다. 아, 바로 좌측에 901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좌측에 901호입니다. 아, 본 호텔의 스위트 룸이고요. 지금 딱 들어오시면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에, 자, 바닥에는 이렇게 다 대리석, 대리석으로 그냥 고급스러운 대리석 같아요. 시공이 되어 있고, 지금 베드는 한 개, 그 다음에 뭐 TV, 소파,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무엇보다 지금 보이시죠? 예. 네, 이 강뷰가 정말 예술입니다, 오늘. 예, 오늘따라 더 조망권이 정말 훌륭한데요. 이 앞에 산책로도 바로 이렇게 있고, 전면 유리창 전체가 다 강조망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기 이제 수상스키 타는 바지도 저렇게 좀 보이고요. 이 앞에 2차선도로도 이렇게 있고, 네, 강조망이 정말 시원하게 보이는 스위트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네, 욕실도 역시 약간 고급 수입 타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시스템 냉 난방기도 이렇게 빌트인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901호 이렇게 보셨고, 바로 902호 옆에 조금 더 큰 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들어가시면은 뭐 전체적인 컨셉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좌측에 들어오자마자 좌측에 욕실이 있고, 그리고 역시나 시스템 냉 난방기가 다 빌트인 되어 있고요. 이 방은 조금 더 특별한 게 뭐냐면, 일단은 투 베드에 우측에 이렇게 오픈형, 노출형으로 월풀 욕조가 이렇게 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뭐 커플들이 좀 특별한 날, 이렇게 좀 기념할 수 있는 날에 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좀 낼 수 있는, 네, 뭐 이벤트를 한다거나, 그죠? 그런 분위기가 참 잘 어울릴 것 같긴 합니다. 이 룸도 마찬가지로, 아, 조만권 전 진짜 막,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예. 아, 이 조망권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너무 좋은 그런 조망권을 또 가지고 있는, 자, 9층에 있는 두 개의 스위트룸 보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10층에 소재하는 펜트하우스를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마지막 10층 한번 가서 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10층에 어느덧 제가 마지막 펜트하우스 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일단 이 철문, 방화문 자체가 겁나게 크고요. 네, 넓고 크고요. 열고 들어오시면 전실이 이렇게 있고, 뭐 신발장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피난 사다리라든가 소화전, 굉장히 안전 설비가 구비가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중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자, 전체적인 뷰를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트하우스입니다. 펜트하우스. 이 펜트하우스는 지금, 예, 고객분들한테 임대를 하진 않고요. 여기 지금 소유자분께서 생활을 하시는 공간입니다. 예, 만약에 이 호텔을 매수하시는, 매입하시는 분이나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공간은 이렇게 좀 사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들어오시면 여기 식탁이 있고요. 우측에는 바 형식의 간촐하게 주방 시설도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도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주방 뒤편으로 요 커튼을 이렇게 제치면 바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 화장실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아담한 것 같아요. 예, 아담하지만 뭐 화장실 요 정도면 됐죠, 그죠? 예. 이렇게 고급스러운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바닥은 전체 다 자연 대리석으로 시공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제가 좀 깜짝 놀란 부분은 이 기둥 뒤에, 예, 2인용 월풀 욕조가 이렇게 또 노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유, 예, 좋네요, 노출. 예, 좋습니다. 하여튼 대형 이런 월풀 욕조까지 구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만 더 가시면 이제 침실과, 아, TV 다이, 그 다음에 뭐 소파 놀 수 있는 뭐 방과 거실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통으로 오픈형으로 이렇게 뭐 TV에서 많이 나오죠. 연예인분들 이제, 예, 뭐 좀 그런 분들은 이런 구조를 또 선호하시는데, 예, 여기도 지금 보면은 시스템 냉 난방기가 두 대 매립이 돼 있고요.
이제 좋네요. 저도 언젠가는 네, 이런 공간에서 좀 예, 단 하루라도 예, 한번 좀 살아보고 싶긴 합니다. 자, 내부 공간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 자 이제 마지막, 정말 마지막, 아, 역시 펜트하우스는 다르다라는 걸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아, 밖으로 나오시면 야외 테이블도 이렇게 있고요. 아, 라탄 의자와 식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펜스는 굉장히 두꺼운 강화 유리로 시공이 또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예, 이게 뭐 선베드인가요? 예, 이렇게 또 되어 있고, 아 역시 펜트하우스는 다르네요. 최고층에서 내려다보는 조망권, 예, 정말 그냥 최고입니다. 최고고, 좌측에는 아신역이 바로 눈앞에 있고요. 예, 저 멀리에는 양평 읍내가 또 내려다 보이고 있고, 야, 강 건너에는 이쪽 이제 강화면이죠. 강화면 쪽에 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우, 뷰 정말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10층에 펜트하우스까지 이렇게 다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뭐 오랜만에 눈 호강하고 갑니다. 어쨌든 예, 오늘 또 이렇게 고가의 호텔을 소개시켜 주신 우리 또 소유자님한테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내부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요. 다시 저는 또 1층으로 내려가서 여러분들한테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아신리에 소재하는 꽤 규모가 있는 그런 호텔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뭐 이런 매물은 사실 흔하진 않죠. 흔한 매물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조금 촬영하고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은 제가 소개를 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물건 내역 이렇게 상세 내역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한테 뭐 문의는 주시지만 현장 답사 같은 경우는 실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내부 답사가 가능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치를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변의 외관만 보시는 거는 뭐 크게 부담은 없겠지만, 내부 답사는 반드시 실구매가 구매 의사가 있는 분 혹은 기업에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또 좋은 매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항상 감사드리고, 또 5월은 가정의 달, 예,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